안녕하세요. 다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제가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장비를 좀 빌려왔어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사용지를 뽑았습니다. 이거 딱 뽑았을 때 색깔이 좀 이상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. 프린트를 딱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당근조 실험실 첫 번째 머그잔이 만들어졌어요. 결국에는 그 종이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 종이를 여기다 붙여서요, 그림을 전사시키고자 하는 부분에다 붙인 다음에 이거를 요 플라스틱 안에 집어넣어서 잘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열을 줘서 종이 안에 있는 잉크가 증발되도록 해서 그게 세라믹이나 쇠로 되어 있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요 재질 안으로 침투시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입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으세요.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프린터는 아주 저렴하고 얼마 비싸지 않겠지만 잉크도 뭐 비교적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사용하는 종이도 별로 그렇게 비싼 종이는 아니에요. 그런데 프레스기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. 종류마다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머그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텀블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, 제 생각에는 요걸 잘 조절하면 텀블러도 쓰고 머그잔도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빌려온 장비는 크게 두 개입니다.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요 조금 큰 장비와 하나만 할 수 있는 작은 장비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요 두 개 장비에는 머그잔 두 개를 놓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얘는 텀블러를 넣도록 세팅을 해서 에코프린에서 보내주셨는데 미리 다 세팅해서 보내주셔서 제가 처음에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번 딱 해서 한 방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로 만들어봤습니다. 요거 한번 만드는 거 볼게요. 뭘 먼저 해볼까요? 텀블러 먼저 해볼까요? 텀블러가 제가 지금 샘플 텀블러가 3개 정도 있어요. 다 해볼 수는 없고 한번 해보죠. 이렇게 텀블러에 샘플이 있습니다. 자, 여기다 뭘 한번 새겨볼까요? 이것저것 있는데 텀블러에는 원형이니까 360도를 플래스 할 수는 없어요. 플래스기 한쪽이 좀 트여져 있기 때문에 한 요만큼, 한 폭으로 했을 때는 한 3cm 정도는 이미지를 얹을 수가 없어서 요 이미지 하나랑 당근조 실험실 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요거를 붙이실 때는 요렇게 이미지가 요 면으로 가도록 붙여야 되는데요. 그러면 붙이기 좋게 가위로 좀 잘라볼게요. 옆을 좀 조금 줄여야겠어요. 왜냐하면 옆에 로고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요. 잘랐죠?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붙여볼 겁니다. 이걸 뭘로 붙이냐? 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 직접적으로 본드칠을 하거나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고요. 테이프 있습니다. 이것도 전용 테이프 쓰셔야 돼요. 왜냐하면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건데 온도가 180도 정도가 돼요. 180도면 꽤 높은 온도거든요. 그래서 일반 테이프 쓰시게 되면 이게 늘어붙거나 테이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열에 강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일 겁니다. 두 개 정도, 생각보다 얇은 비닐 테이프인데요, 요 두 개를 딱 가져다가 이걸 붙일 건데 중요한 건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. 이 수평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출력할 때 아예 그 수평선도 표시해 가지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엔 제가 너무 초짜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뽑았습니다. 종이가 빤빤하게 잘 붙도록 당겨 가지고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. 많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. 이렇게 양쪽만 붙이면 붙어 있고 어차피 스펀지가 있는 걸로 꽉 누르면서 열을 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때 구겨지지만 않으면 모양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수평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. 원래 이런 건 자로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 이렇게 한다고 정밀해질지는 모르겠어요. 대충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다가는 당근조 실험실 로고를 한번 붙여볼 건데요, 당근 로고가 훨씬 이쁠 것 같아요. 당근 로고를 여기 지금 옆에 요만큼 공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요쪽 한쪽으로 조금 몰아서 붙여볼게요. 테이프 띄워놔야 되네. 테이프 좀 얇아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렇게 붙였습니다. 얼추 중앙쯤 오는 것 같네요. 한번 살짝 넣어보고 충분할 것 같아요. 요렇게 붙입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이 기계를 작동시켜야 돼요. 기계를 켜서 온도를 세팅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80도에 한 100초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전원 한번 켜볼게요.
오. 저는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에코프린에서 온도까지 다 세팅하고 방법을 딱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그 온도를 세팅하고 그 시간을 세팅했습니다. 얘는 텀블러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. 100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70초, 80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히터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얘는 파렌하이트로 표시가 돼 가지고 파렌하이트로 하면은 330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330 파렌하이트. 일단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온도가 올라가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. 그럼 그때 텀블러를 넣고 프레스기를 눌러서 시작하면 되고요. 넣자마자는 온도가 조금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얘가 차갑잖아요.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열을 뺏어서 온도가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스타트를 눌러 놓으면 다시 온도를 끌어올려서 330파렌하이트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역으로 짝짝짝짝 타이머가 작동됩니다. 그래서 타이머가 완료되면 다 된 거예요. 그리고 나서는 꺼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. 되게 뜨거워요.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데 히팅하는 부분이거든요. 여기도 손으로 만지거나 그럴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플러스로 누르면 돼요. 한번 기다려보죠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소리가 났어요. 왜 소리가 나다 말아? 온도가 올라갔어요. 이제 이 텀블러를 끼고 프레스기를 눌러서 이미지 부분이 잘 프레스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합니다. 그러면 올라가죠? 예, 올라가요. 이제 330도까지 올리고 그 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. 기다리면 돼요. 이제 이 압축기를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춰준다고 보면 됩니다. 시간이 줄고 있네요.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. 1분 40초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. 그 이미지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열 받는 부분에 이미지가 있어야지 열 받지 않는 부분에 이미지가 있으면 프린트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전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좀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뜨겁기 때문에 만지시면 안 돼요. 작동되고 있을 때.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좋은데 저희는 한번 해보는 거니까. 30초 남았습니다. 2, 1, 짠! 자, 이제 전원을 끄고요. 얘를 빼겠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. 이 이미지가 좀 커서 일단 요렇게 나왔어요. 이제 띄면 되는데 지금 당장 못 띄어요. 이거 엄청나게 뜨거워요. 열기가 느껴져요. 그래서 얘는 일단 요렇게 놔두고요. 결과는 조금 이따 보자고요. 요번에 머그잔을 한번 해볼게요. 요렇게 장비를 파는 전사월드에서 요 샘플도 보내주셨거든요. 아마 구매하시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정확한 가격은. 자, 요런 머그잔이 있어요. 아무것도 없는 세라믹 머그잔이 있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붙여볼 건데요. 이번엔 뭘 붙여볼까요? 나무하고 요 캐릭터 우리 딸내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보죠. 이렇게 하나 자르고요. 요 캐릭터도 하나 잘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붙일 수 있게 테이블을 준비하고요. 우리 4개 정도가 필요하겠죠. 우선 얘는 방향이 수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. 그리고 나무가 잘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할 거예요.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넣을 건데 위치를 한번 보고요. 위치 나쁘지 않네요. 자, 일단 온도를 올려볼까요? 자, 얘도 마찬가지로 예열을 해서 온도를 맞추고요. 그 다음에 머그잔을 집어넣고 닫고 타이머를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쓰는 방법은 뭐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글로 써 있는 매뉴얼만 봐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가지고 집에서 뭐 이걸 해보시겠다라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.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팔아보겠다, 샵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부가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. 프린터 이렇게 해서 프린터 보내실 수 있고요. 컴퓨터로 이미지 좀 다루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뭐 만드시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출력하고 지금 저게 A4 사이즈까지 나와요. 근데 A4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텀블러나 머그잔은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얘는 섭씨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180도까지 올라갈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소리가 날 겁니다.
그래서 얘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일단 하나만 켰어요. 저희는 머그잔 하나만 해볼 거니까. 아, 소리 났죠? 그러면 머그잔을 넣고 자 타이머를 한번 눌러볼게요. 타이머를 누르면 아까 온도가 이제 이 머그잔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그리고 타이머를 작동시키겠죠. 100초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00초에서 이제 떨어질 건데 지금은 100초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온도가 아직 안 올라가서 그래요. 온도가 이제 180도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눌려서 나올 겁니다.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? 이제 다 식었네요. 생각보다 빨리 식는데요? 텀블러라 그런가? 머그잔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당근조 실험실이 나올 겁니다. 짜잔 요렇게 돼요. 종이에도 조금 흔적이 남아있죠. 근데 종이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요. 여기는 이렇게 선명하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? 요렇게 나왔고요. 생각보다 번지지 않고 잘 나왔어요. 이제 큰 그림이 문제예요. 큰 그림 위쪽이 제가 좀 불안했었는데 잘 나왔을려나 모르겠네. 역시나 프레스기에 조금 덜 눌린 것 같아요. 이 밑쪽이랑 옆에가 색깔이 조금 전사되다 말았어요. 밑에가 조금 불그스름하게 나왔네요. 아 요거 실패작이네. 이미지가 너무 컸어요. 텀블러에 비해서. 아 요건 실수네요.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. 이게 요 끝부분이 온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원래 파란색 완전히 파란색 사각형인데 밑에가 약간 붉게 올라왔고요. 요쪽 테두리도 조금 덜 눌린 것 같아요. 요쪽 위에만 붉게 나왔습니다.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끼워서 텀블러가 완성됐습니다. 저의 사진이 있는 당근조 텀블러가 완성됐고요. 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? 아 75초 떨어지고 있군요. 머그잔도 잘 나와요. 근데 이 머그잔은 조금 뜨거워요. 그래서 저도 아까 해볼 때 뜨거워서 장갑을 잠깐 꼈었는데 제가 목장갑이 없더라고요 여기. 그래서 고무 붙어있는 장갑을 요걸 이용했는데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. 녹을까봐. 근데 뭐 180도 정도면 얘도 나름 공업용 장갑이니까 버티지 않을까요? 30초 남았습니다. 준비를 하고요. 여러분들은 빨간색 안 붙어있는 목장갑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뭐 집에서 쓰시면 집에 그 주방에서 쓰는 열장갑 있죠. 오븐장갑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다 됐다 그러네요. 종료를 하고 오 김이 나는 것 같아. 요거는 좀 식혀야겠네요. 지금 열어보면 위험할 것 같아요. 일단 손잡이는 그래도 비교적 이 사기다 보니까 손잡이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컵면은 생각보다 뜨겁네요. 조심하시고요. 얘네들을 뽑아버리죠. 오늘은 앱손에서 나온 슈어칼라 F140 전사 프린터를 알아봤습니다. 이 전사 프린터라는 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 지금은 머그잔과 이렇게 딱딱한 재질의 용도로만 쓰도록 그렇게 프린트를 했는데요. 프린트할 때 옵션을 보니까 두 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. 하나는 이렇게 딱딱한 데 사용하는 프로파일하고 텍스타일, 티셔츠라든지 이런 데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되어 있더라고요. 프로파일이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사용지를 가지고 옷에도 프레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옷용 프레스는 제가 안 갖고 왔어요. 그거는 되게 크거든요. 티셔츠나 이걸 통으로 집어넣고 눌러야 되니까. 그래서 그거는 안 가져와서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불현듯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천에다 할 때는 집에 있는 다리미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다리미를 써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고르고 일정하게 압력을 눌러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리미를 잘 사용해야 되고 또 천에 밀리거나 그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. 다리미의 온도를 잘 조절해서 살짝 잘 눌러놓으면 조그만 것들 다리미 사이즈 정도의 사진들은 이렇게 바로 그 옷에다 박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는 상당히 비싸고 복잡한 과정으로 얻어질 수밖에 없는 좀 부담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그럴까요?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자 이제 조금 뜨겁긴 한데 이거 한번 뜯어보고 싶네요. 영상을 마무리하려면 일단 이걸 봐야죠. 짜잔. 오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. 보이시네? 너무 예쁘고 크게 잘 나왔네요. 위아래 끝까지 아주 잘 나왔어요. 아 좀 가슴 아픈 건 삐뚤어진 것 같아요. 땅바닥이 조금 삐뚤어졌어요. 이쪽 캐릭터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. 역시 사기잔이라 아직도 많이 뜨거워요. 요게 볼에 약간 동그라미가 있는데 생각보다 옅어가지고 잘 나올지 고민했었는데 오 정말 잘 나왔어요. 예쁘게
조금 밑으로 다를 밑으로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붙이는 노하우가 관건이네요. 이거 너무 위로 올라갔어요. 보이시죠? 어떠셨어요? 저는 좀 땀이 나고 이것저것 정신없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장비를 지원해 주신 에코프린 또 감사드리고요. 물론 프린터를 제공해 주신 앱손에게도 감사드립니다. 요건 어쨌거나 제품을 제가 제공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언급을 해야겠죠. 여기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십시오. 또 요런 재밌는 아이템들 있으면 또 갖고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